이 차량은 2012에 12 각자 와이프 소나타 택시입니다. 그냥 2012년이에요. 2012년 택시고요. 블루 드라이버라고 적혀 있긴 한데 이거는 LPG 차량입니다.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니고요. 택시인데 일단 저 위에 딱붕은 탈거해 놓은 상태고요. 차량을 한번 보겠습니다. 택시들은 상태가 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. 딱 두 가지요. 완전 관리 잘 된 택시 아니면은 관리가 아예 안 된 택시. 법인과 개인 택시로 나뉘니까요. 법인 택시는 좀 좋지가 않아요. 개인 택시들은 깔끔하고요. 범퍼가. 왜냐면 법인 택시들은 기사분들이 이분 저분 다 타는 거고요. 개인 택시는 혼자만 타는 겁니다. 아, 여기 이렇게 범퍼 이렇게 스크래치들이 좀 있고요. 일단 범퍼 상태는 좋지 않다.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. 보네트 엠블럼도 어디 이탈이 돼 버렸어요. 사제로 만들어 놓으신 건데 이탈됐습니다. 보네트 깔끔하고요. 전면부에 유리 파손 자국은 없습니다. 유리 파손은 없고요. 측면도 뭐 이런 기스들은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. 괜찮고 깔끔하고요. 뭐 스티커는 어차피 제거하면 끝이니까 상관없고 이런 것도 다 스티커예요. 옆면은 굉장히 깔끔하네요. 다 깔끔하고 굉장히 좋아요. 범퍼 또 잔잔한 스크래치 뭐 이런 거 좀 살짝 있긴 하지만 감안해야죠. 하부는 굉장히 깔끔하네요. 하부 전혀 부식이 없고요. 굉장히 깔끔합니다. 이제 이런 거는 뭐 경계석 같은 거 충돌 방지석이나 경계석 같은 거를 쓱 스치고 지나간 흔적이네요. 부식은 전혀 없고요. 말끔합니다. 뭐 이런 것들 전혀 상관없어요. 괜찮고요. 괜찮습니다. 괜찮고요. 자, 후면 개인 택시라는 걸 알 수가 있죠. 청주 개인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당연히 개인 택시겠죠. 소나타 LPI 차량이고요. 하이브리드 마크가 붙어 있긴 하지만 전 하이브리드가 아니었습니다. LPG였고요. 범퍼에 스크래치가 좀 있네요. 후면을 가두는 점을 볼 수가 있고요. 이런데 짐을 싣다가 짐을 적재하다가 이렇게 난 스크래치도 볼 수 있고 반대벽 측면은 여기도 뭐 깔끔하네요. 이건 스티커야. 저기 떼어버리면 그냥 여기도 또 블루 드라이버를 붙여놓으셨네. 뭐 이런 부분들 이게 도장이 깨졌어요. 도장이 깨진 걸 알 수가 있고 이거 판금한 거예요. 판금하면서 판금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도장이 깨지는 거예요. 아니면 판금한 부분이 뭐 깨지거나. 쪽사이드 스텝은 여기가 외부에 데미지로 인해서 찢어졌네요. 찢은 거 볼 수가 있고 하부에는 전혀 부식이 없습니다. 깔끔하네요. 깔끔해. 깔끔합니다. 이러고 상관없어요. 괜찮습니다. 전체적으로 깔끔하다.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. 일단 보네트를 열어서 사고용으로 한번 볼게요. 차는 깔끔하네요. 괜찮습니다. 택시가 이 정도면 깔끔한 거지 뭐 얼마나 더 깔끔할까요? 어우, 여기는 뭐 그냥 대형 브레이크 패드를 대형으로 바꿔 놓으셨어요. 아무래도 좀 힘드셔가지고 바꿔 놓으신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정차를 많이 하니까요. 택시들은 물론 이동도 많이 하지만 택시들은 정차 시간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. 그래서 브레이크를 또 잦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도심에서는 브레이크를 개조해 놓으신 것 같네요. 아, 더워. 오늘 정말 덥습니다. 본네트 스티커가 있는 걸 보니까 오리지널 본네트구나 그걸 알 수가 있고요. 이렇게 보면은 본네트에 탈부착 흔적이 없어요. 전혀 없습니다. 휠하우스 깔끔하고요. 여기도 본네트 탈부착 흔적 없게. 여기도 뭐 전혀 어떤 외부의 공구를 이용해 가지고 일부러 막 푸른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죠. 나사선들이 깔끔하죠. 이런 것들은 탈부착이 안 된 겁니다. 이 펜단은 사실 여기를 이렇게 제껴봐야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제끼면 안 되거든요. 이렇게 차량 보실 때 이렇게 제끼시면 안 돼요. 저 안에 탈부착이 없는 걸 알 수가 있고요. 바이어들이 이제 요런 차를 볼 때 이렇게 보길래 저도 배웠어요. 이렇게 제껴보는 겁니다. 이렇게. 근데 이게 또 제습스면 이게 부러져요. 그래가지고 겨울날은 제끼면 큰일 납니다. 자, 저런 식으로 나사선에 아무 이상이 없죠. 이런 것들은 펜다가 갈리지 않았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전판면도 굉장히 깔끔하네요. 사고가 없는 차량입니다. 무사고 차량이에요. 깔끔하네요. 보네트를 닫도록 할게요.
아, 이거 하나 보여드렸는데, 아, 뜨거워. 여기 보면은, 여기 적혀 있죠, 차대가? 이 차량의 주민번호가 적혀 있는 거죠. 저기서, CA458. CA458, 그 다음에 막 적혀 있는데, 저 C가 2012년을 의미하는 겁니다. 트렁크를 열어서, 측면의 사고를 좀 볼게요. 수라타가 어디에 들어가? 차량을 뭐 이것저것 많이 구입을 하지만 뭐 최종적인 뭐 차량의 뭐 특징, 뭐 주행 성능 그런 거는 솔직히 저는 잘 몰라요. 그런 거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. 그런 거는 다른 채널에서 알 수가 있는 거지. 제 채널에서는 사고 유무 정도 수출이 이런 게 나간다 뭐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. 오리지널 제치고요. 스팟이 보이시죠? 스팟 자국이 있으니까 아, 이 차는 오리지널 차량이구나. 어디 잘린 흔적이 없구나. 이쪽도 마찬가지예요. 스팟 자국이 이렇게 보이죠? 이렇게 이렇게. 그리고 실리콘이 일체감이 있어요. 이렇게 보면은 이쁘게 잘 쏴져 있습니다. 뭐 이런 데도 스팟이 있고요. 이런 데 있으면 다 용접해가지고 막 그라인더로 갈아버립니다. 사고가 있으면.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죠. 깔끔하죠? 아주 아주 깔끔합니다. 좋다. 이쪽을 열어서 후미를 한번 볼게요. 깔끔하고요. 전혀 사고가 없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깔끔하죠? 끝판은 깔끔합니다. 그리고 택시는 LPG니까 LPG통 연료를 사용하고 있고요. 닫도록 하고 뒤에 보면은 뭐 나사 같은 게 좀 있고 뭐 특별한 건 없네요. 이런데 설마 이런데도 돈이 또 동전이 막 이런데 있나요? 원래 택시들은 동전이 좀 많이 있거든요. 군데군데 보도록 할게요. 손님들이 아 근데 또 택시라는 게 오! 와! 우후 100원 100원 그렇죠. 이 택시라는 게 원래 손님들이 많이 막 타고 내리고 막 50원 잠깐만 여기를 좀더 던져봐야겠어요. 이게 사실은 막 손님들이 이분 저분 타기 때문에 이런데 또 돈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. 돈이 빠질 확률이 많아요. 이런데 특히 이런 사이사이 같은데 없네요. 아들 볼 수가 있고요. 뭐 특별한 건 없네요. 뭐 무중력 같기도 하고 다부이 또 없네요. 없습니다. 자 여러분 이거 아 좋아. 이 택시 뚜껑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. 저 택시 뚜껑에 무슨 불이 빨간 불인가 녹색 불이 반짝반짝거리면 그 차 저 신고해 주세요. 경찰 아저씨한테. 그 범죄자가 타고 있는 거예요. 그 택시 아저씨가 그걸 킨다 그러더라고요. 저서 어디서 주워 들었습니다. 그때는 정확한 거예요. 근데 깜빡깜빡거린다 그러더라고요. 깜빡깜빡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. 그때 기사 아저씨가 하리나 아빠 이거 또 주셨다. 아유. 하리나 우리 이거 맛있는 거 아이스크림 사 먹자. 야 저기 뜯어보기 잘했네. 와 이제 뜯어보고 싶더라. 지금 제 주머니에다 넣고요. 더 이상 특이한 건 없네. 더 이상? 뭐야! 저기 100원짜리 또 있다! 보이시나요? 100원짜리? 저것도 꺼내야지. 잠깐만요. 숨을 여기서. 아우, 아파. 아닌데. 와, 이건 꺼내지지가 않는 100원. 오, 꺼내진다. 에이, 와, 이거는. 이상 꿀 같은 게 발라져 있어요, 꿀. 오, 꿀 100원이네. 주변에 꿀 같은 게 발라져 있어가지고 에이 이런 젠장한 어쨌든 100원 또 주셨어요. 자 꿀 발라져 있는 100원. 와 진짜 옛날 거네. 에이, 1975년 겁니다. 1975년 100원짜리 대박구요. 자 키로수 한번 볼게요. 키로수는 24만 키로. 이 택시가 24만 키로면 얼마 이게 뛰지가 않은 겁니다. 24만 키로면 이 택시는 이제 갓 이제 갓
이제 뭐 좀 약간 워밍업 한 수준이에요. 이제 워밍업 한 수준이다 한번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. 뭐 특별히 다른 건 없네요. 차량은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차예요. 좋은 차고 뭐 그 외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. 뭐 이런 데 나사 구멍 이런 것들은 알다시피 이제 택시 메닫이 꼽는 구멍이고요. 또 잘리겠다. 자, 이 차량은 2012에 12년형 택시 LPG 차량이었습니다. 와이프 소나타고요. 이런 차 나오면 연락주세요. 저는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.